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지금부터 70년 전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대단히 성공적이었죠.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의 기습 남침을 받은 대한민국 국토의 85%를 점령당하고 낙정강 전선에서 진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그 낙정강 전선에 있던 북한의 주력 부대 7만이 패주했죠. 그런데 그 7만 중에서 무사히 북한 땅으로 들어간 군대는 한 3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9월 28일에는 우리가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저 그림은 중앙청의 태극기를 휘날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병대 용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인천 상륙작전을 얘기할 때 그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 책은 페렌바크라는 사람이 지은 한국전에 관한 책입니다. This kind of war, 이런 전쟁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한국전쟁에 대해서 영어로 쓰여진 책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페렌바크는 프린스턴 대학을 나와서 한국전쟁의 육군 장교로서 자기가 진짜 참전을 했습니다. 근데 페렌바크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인천은 거의 무방비 상태였답니다. 알몬드 장군이 이끄는 식군단이 한 7만 명 이상 육군인데 인천의 북괴군은 한 2천여 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렌바크가 하는 얘기가 만약에 역사의 가정이지만 이때 북한이 2만 병력만 인천항하고 수도권 수비를 위해서 했어도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인천항은 굉장히 특수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 대규모 병력이 들어올 수 있는 큰 수로가 3개밖에 없습니다. 저는 인천항의 특색을 고려할 때 인천항 방어를 위해서 당연히 저 예상되는 큰 3개 수로에 기뢰를 설치했어야죠. 1950년 10월에 미 식군단이 원산항에 상륙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3,000개의 기뢰를 한국 원산 앞바다 설치했습니다. 그거 제기하는데 열흘 걸렸습니다. 만약에 이 인천항에도 원산하고 똑같이 기뢰를 설치했으면 인천 상륙작전이 그렇게 원활하게 성공할 수 없었죠. 자,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그 이제 낙동강전에서 막 그 이 김일성 군대가 막 완전 몰빵하고 있어. 모든 북한의 최정예 병력은 다 낙동강전선에 해서 막 밀어붙이고 있을 때 마오쩌둥이 뭐라 했냐면, 야, 너 너무 낙동강전선에 올인하고 있다. 미군은 상륙작전을 많이 한 부대다. 태평양 전쟁 때 뭐 오키나와 뭐 이오지마 상륙작전하고 노르만디 상륙작전 하지 않았느냐. 특히 맥아더는 북동궁 사령관인 맥아더는 상륙작전의 달입니다. 불안하다. 한 1개 사단이나 2개 사단 정도를 수도권 방위, 인천항 방어하고 수도권으로 빼라고 마오쩌둥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일성이 말을 안 들었죠. 남조선 거의 다 먹었습니다. 조금만 밀어붙이면 그냥 확 그냥 이 바다로 쓸어버리고 우리가 적과 통일을 한다고 그냥 병력을 안 뺐습니다. 김일성이 이렇게 버티는 사이에 9월 15일날 진짜 그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하지 않았습니까? 스탈린이 나선 거예요. 9월 18일날 인천 상륙작전 한지 3일 후에 바실레프 장군은 북한군 군사고문이었군요. 바실레프 장군한테 지시하고 야야야 저 병력 빼 병력 빨리 빼야지 이제 유엔군이 상륙했어 인천에. 그러니까 그때도 김일성이 노노노 저거 지금 유엔군이 그 기만 전략입니다. 기만 전략은 병력을 안 뺐습니다. 그러다가 말을 안 듣고 그냥 계속 낙동강전 몰빵하다가 9월 25일 날 가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낙동강 전선에서 공세를 포기하고 북한군을 후퇴하기 시작했는데 3일 후인 9월 28일 날 서울이 함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가 딱 끊겼죠. 그래갖고 이제 북한군이 거의 괴멸되다시피 하게 이제 북한으로 도망간 거죠. 그때 그 평양이 마오쩌둥이나 스탈린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 낙동강전선에 있는 북한군 최정예 병력 일부만 빼갖고 인천항하고 수도권 방어에 투입했으면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을 겁니다. 두 번째, 남침 계획은
세워진 게 소련군 장군인 바실레프였습니다. 바실레프는 기본적으로 소련식 포위 선멸 작전 개념으로 이 남침계획을 세웠습니다. 스탈린,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탈린그라드 전투 있지 않습니까? 1940년에 스탈린그라드 전투 때 저 그림을 보면 저 나치 표시가 있는데는 파우스 장군이 이끄는 독일군 한 20만 명이 저 스탈린그라드에 있었고 딱 공격을 할 때 러시아군 65군 저기 뭐 65군이 정면으로 그 스탈린그라드로 치고 들어갔고 그 유명한 주고프 장군이 있어요. 주고프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소련의 유명한 장군. 주고프 장군이 있기는 또 다른 무대. 62군은 볼가강을 건너게 우회해가지고 스탈린과 뒤쪽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서 포위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탈린그라드에 있던 독일군이 정면에는 러시아, 소련군의 주공. 그것도 후면은 이렇게 우회한 소련군에 의해서 완전히 도관해둔 주위가 돼갖고 20만 명이 항복했습니다. 저게 독일군 20만 명이 항복하고 전쟁포로가 됐는데 참 이게 이 동부전선을 참 엄청나게 그 잔혹했던 게 저 20만 명 저 독일군 군인 중에서 전쟁 끝나고 독일군 들어가 독일로 돌아간 사람은 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세계 전쟁사를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미군한테 포로로 잡힌 독일군은 전쟁 끝나고 100명이 잡혔으면 99명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한 명 정도의 못 들어갔는데 거꾸로 독일군한테 잡힌 미군은 100명이 잡혔으면 97명이 돌아갔답니다. 3명 정도 희생당했죠. 그것도 전쟁 중에서 독일군하고 미군은 이렇게 싸우다가 자기 부상병을 놔두고 후퇴하잖아요. 그러면 미군 부상병을 놔두고 후퇴하면 독일군 군의관들이 치료해줬답니다. 거꾸로 그 이 독일군이 부상병을 놔두고 후퇴하면 미군 군의관들이 치료해줬답니다. 그런 식으로 독일군과 미군 사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룰이 있었는데 독일과 러시아는 굉장히 잔혹하게 서로 이렇게 그 이 전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여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북한군의 주공은 저 동두천 의정부 방면으로 그게 주공이었습니다. 거기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그 문산 우리 자유로 그쪽으로 또 이제 또 다른 주공이었죠. 두 개의 주공이 있었습니다. 투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춘천 쪽으로 북한군 2사단하고 12사단 해갖고 춘천을 하루 만에 점령하고 쭉 돌아서 수원을 와갖고 딱 기다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틀, 원래 계획은 이틀 만에 서울을 함락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강 이북에 있던 국군이 한강 이남으로 우왕지형 후퇴할 거 아닙니까? 그때 딱 수원에서 기다리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20만 명의 독일군을 우리 항복을 받아내는데 그 당시에 그 한강 이북에는 7만 명 정도 우리 국군이 있었군요. 7만 정도 후퇴하는 패전병 그냥 잡아서 집단 항복 받든지 일망타진하는 건 시간 문제고 그러면 한국 전쟁 그냥 7월 중순에 끝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춘천에서 발생했죠. 춘천에서 북한군 2사단이 이제 병력 면에서 두 배 우세하고 화력 면에서 열 배를 우세하고 하루 만에 점령하고 들어갔는데 춘천에서 3일을 허비한 겁니다. 참, 우리 그때 국군 6사단이 잘 싸웠습니다. 국군 6사단의 사단장은 김종호 대령인데 우리 이분은 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9,000명, 국군 6사단이 9,000명인데 북한군은 2개 사단이 하고 2만 2천명인데 여기서 재밌는 일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여러분 6월 25일날 전쟁에 쳐졌는데 6월 23일날 대한민국 국군이 비상경계령을 해제하고 농봉기라고 휴가를 보냈어요. 그래서 국군 1사단에 있지 않습니까? 백선엽 장군이 사단전에 국군 1사단은 사단 정규 병력이 1만이었는데 반을 휴가를 보냈고 5천명만이 실제로 북한이 남침할 때 싸울 수 있었는데 김종호 사단장은 성전지명이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정세가 이상하다. 그래서 휴가 금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장병들이 입이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렇지만 빵 할 때 9천명 전체가 이 북한군 이게 2사단하고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3일을 그 이 방어한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살린 거죠. 근데 이제 역사의 과정입니다. 북한의 실책이 뭐냐면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그때 춘천 방면에 보다 많은 병력을 투입했어야 됐습니다. 문산 공격할 때는 우리 국군하고 북한군하고 4배 병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정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주력할 때는 국군이 약 한 4,500명 지켰는데 북한군은 3만 2천명, 그러니까 7배만큼 탱크, 문산 방면 의정부 탱크가 60대 이상으로
대규모 탱크 부대를 막 투입했는데, 춘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병력의 우위가 두 배밖에 안 됐고, 탱크를 투입 안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 페렌바크 책에 제가 읽어보니까 안타깝게도 북한이 전략적 실수로서 북한군 2사단 춘천 방면 공격하는 부대한테 탱크를 안 줬다 그러는데, 또 우리 유튜브나 이런 데 기어보면 뭐 우리 국군 장병들이 용감하게 수류탄 들고 북한군 탱크 때려 부셨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왼쪽에 있는 책은 국방부 국사편찬연구소에 대한 책인데, 6.25전쟁에 대한 책인데, 저도 이렇게 춘천전투를 자세히 보니까 북한군 탱크 얘기가 안 나오고, 이 움직이는 북한군 자주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북한군이 진짜로 페렌바크 말대로 춘천6에 탱크를 투입 안 했든지, 또는 투입했더라도 아주 소규모 충분한 이렇게 탱크를 투입 안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꾸로 말하면, 만약 북한군이 저희 문산 방면이나 의정 방면이나 탱크 한 60대 투입했으면 춘천이 뻥 뚫렸죠. 그럼 3일 만에 쫙 내려와서 그냥 수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국군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대한민국이 참 이 그때 아슬아슬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평양이 실수 계속 함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의 위기에서 탈출했는데, 3일 만에 이제 서울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대성공인데, 여기서 김일성 군대가 3일을 서울에 머물렀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학자들 사이에 설이 많죠. 한강을 도와하는 장비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춘천에서 육사단이 선방하고 있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남조선 일제 봉기설입니다. 북한은 노동당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6.25가 나기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남노당이라는 그 이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조선 노동당이죠. 그 남노당의 그 우두머리는 박헌영이었고, 그 당시에 남침을 할 때 그 북조선 정부에, 북한 정부의 외상, 외무장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일성이하고 남침 계획을 할 때 3일 만에, 뭐 3일인데 이틀 만에 서울을 무렵 점령하면 이 남조선에 흩어져 있는 남노당원들이 일제히 무장 봉기를 하면 대한민국은 가볍게 점령할 수, 적과 통일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건 근거가 있었죠. 6.25 나기 전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뭐 국군이 뭐 여수 순천에서 반란이 일으키고 빨치산 운동이 여러 가지 뭐 테러 그런 행위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걸 점령하면서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야, 남도당 언제 봉기해? 뭐 그때 휴대폰이 있습니까? 뭐 SNS가 있으니까 페이스북이 있었습니까? 뭐 기다려보십시오. 아, 근데 3일 지나도 봉기 안 하잖아.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봉기 안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이제 한강 도하작전하고 내려갈 때는 설이 있는데, 저는 세 번째 설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6.25 전쟁 끝나고 이 김일성이 박헌영을 처형할 때 제일 큰 제목이 미 제국주의자의 스파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 스파이 때문에 속아가지고 서울에서 3일을 허비해갖고 적과 통일에 저런 기회를 놓쳤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 북한이 서울에서 3일 허비하고 그때부터 한강 도하작전할 때 우리 국군은 한강 방어선을 치고 7일을 서울에서 허비했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진짜 결정적인 어떤 좋은 그 기회였죠. 근데 6.25가 1950년 6월에 터졌는데, 5월 달에 김일성이가 베이징 가서 마오쩌둥을 만났다. 마오쩌둥이 김일성한테 신신당부한다 했습니다. 제발 그 남침을 할 때 대도시 서울 점령에 시간 허비하지 말고 최우선 목표는 대한민국 국군의 주력을 빨리 파괴하라고, 그러니까 서울에 오래 머물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역사적인 과정이지만, 그때 만약에 서울에서 3일 안 몰고 막바로 한강을 도하고 아래로 내리밀고 춘천에서 육사단이 선방을 안 했다면 그냥 6.25전쟁은 그냥 제가 보기 한 15일 만에 진짜 김일성의 호언장담한 대로 15일 만에 끝나고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얘기가, 우리가 이제 마치기 전에 한번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그 막 정신없이 국군이 후퇴할 때, 진짜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후퇴할 때 그 대규모 집단 투항이나 군 내부에 반란이 없었어요. 이거는 그 우리나라 군사학자뿐 아니라 외국의 학자들도 참 그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대개 무질서하게 후퇴할 때는 집단 투항을 많이 하거든요. 아, 장제스의 국부군이 마오쩌둥한테 망한 이유도 그냥 5만, 10만 단위로 그냥 마오쩌둥 군대한테 집단 투항을 했기 때문에 망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국방경비대는 우리 지금 국군의 전신입니다. 그 미 군정이 그때 관리했는데,
그때 미 군정이 무슨 생각을 하면 했나 하면요. 군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사상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아무나 그냥 이 군대에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남도당 입장에서 보면 절호의 기회거든요. 야, 우리 대한민국 국군 속에 이 우리 남도당들이 많이 들어가고 우르르 군으로 들어왔는데, 이 스칼라피노라는 로버트 스칼라피노라는 학자가 커뮤니즘 인 코리아라고 버클리 대학 출판부에서 1972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에 의하면 조선경비사관학교, 우리 육사의 전신입니다. 1947년 졸업생 중에서 공산주의자구나, 완전히 빨갱이거나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사람이 3분의 2 이상이고, 이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군의 그이 좌익계열이나 공산주의자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는데, 야, 이건 진짜 뭐 다행인지 어떤지 1948년 10월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수 순천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국군연대에서 그 일부 좌익계통 그이 군인들이 막이 선동해갖고 이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해 1948년 12월에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명의해갖고 각 군내에서 이념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좌익 사상을 가진 빨갱이 침투한 남로당 그이 장교나 사병들을 색출했는데, 약한 5천 몇 명을 색출해서 법적인 처벌을 하고, 나머지 한 5,600 몇 명은 자기가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탈영을 하고 도망갔답니다. 6.25가 나기 전에 만약 우리가 우리 국군에서 남로당을 제거하지 않았으면 춘천 방어에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6.25가 나기 1년 전에 춘천에 주둔하는 8년대에 대대장 두 명이 좌익이었어요. 좌익이었고, 이 대대 전원을 야간에 뭐 군사훈련 한다고 뭐 야간에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이게 대대 병력을 데리고 그냥 월북해버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당신이 알아야 할 한국 현대사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72살입니다. 48년에 그 건국되었으니까요. 대한민국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많은 시련과 위기를 겪어가고 지금 세계 12위의 경제대국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은 그만큼 많은 시련과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더 강하고 더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후손에게 넘겨줄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